플랜트 현장을 쉽게 설명드리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배관 피팅류 중 커플링과 유니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평상시 아리송하셨을 텐데요. 바로 콕 집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시죠.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시면 우선 커플링은 연결, 결합의 뜻이 있으며 유니언은 통합, 결합의 뜻이 있네요.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먼저 커플링부터 보시죠. 커플링은 아스메 B 16.11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단조 공법으로 제작되며 단품 구성입니다. 배관을 체결한 후 바로 이어서 연결될 배관을 회전시켜 결합을 이어나갑니다. 결합이 목적이고 추후에 재분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과 커플링 연결 부위에 액체나 기체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시일 웰딩을 해준답니다. 그 다음으로 유니언을 보실까요? 유니언은 반드시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이 부속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양쪽 배관 연결에 매개체 역할을 한답니다. 아스메 B 16.39에 보시면 유니언의 조건은 수컷과 암컷, 그리고 유니언 너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커플링과의 차이점은 세 가지 부속품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커플링의 배관을 회전시키면서 결합하는 것과 달리 배관은 그대로 두고 유니언 너트를 조여서 체결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를 위한 재분리가 목적이므로 연결부에 용접은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설치할 때 어떻게 두 개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플링 먼저 보시면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한 후 나중에 1번과 2번 커플링 사이에 배관을 교체해야 할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1번 커플링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1번 커플링과 배관이 풀리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보이시나요? 1번 커플링과 배관은 풀릴지 모르겠지만 2번 커플링과 배관은 시계 방향이 되어 더욱 조여지겠네요. 결국 1번과 2번 커플링 사이의 배관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이와는 달리 유니언은 배관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유니언 너트만 조여서 양쪽을 체결함으로 반대로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니언 너트만 풀어주면 배관들이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위한 곳에 이유니언 피팅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커플링과 유니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인 제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